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오늘도 이 눈퍼렁이 어떤 실험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요. 저희 집의 흙법사가 이렇게 소담스러운 꽃대를 올렸습니다. 예쁜 꽃을 보는 거야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에오니움 속들은 꽃대를 올리면 모체가 죽기 때문에 사실 이 꽃대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 에오니움 속들은 꽃대를 올리면 죽게 되는지 다른 종의 다육이들 꽃대 올릴 때랑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집 레티지아의 꽃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티지아는 보시면 이 얼굴 중앙에서 꽃대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옆구리 부분에서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리틀 장미인데요. 리틀 장미는 자구를 내는데도 얼굴이 아닌 옆에서 옆구리에서 나는데요. 이 꽃대들도 보시면 이렇게 옆구리에서 이걸 살짝 치우고 예 보이시죠? 이렇게 가느다란 꽃대가 이렇게 옆구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꽃대를 잘라주기도 편하고요. 적절한 시기에 꽃대만 제거해주면 다육이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에오니움들은요. 이렇게 꽃대를 얼굴 중앙에서부터 물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생장점이 있는 그 얼굴 중앙에서 꽃대를 올리니까 나중에는 원 몸통이었던 줄기가 꽃대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꽃대 부분이 원래는 흑법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었는데요. 꽃대가 올라오면서 요래 이뻤던 얼굴이 쑥 덩달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암튼 지금 보고 계신 이 노란색 꽃 부분 있잖아요. 이 노란색 꽃 부분 이 밑에 있는 이 줄기가 바로 흑법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기다랗게 화포를 달고 있는 꽃대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 이 꽃이 지면 원래 몸통이었던 흑법사의 줄기가 꽃과 함께 사그라들면서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엔 꽃이 지기 전에 꽃대를 한번 잘라보려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궁금하시죠? 과연 흑법사는 꽃이 져도 죽지 않고 살아줄지. 자, 이 꽃대 어느 부분을 쳐버릴까요? 요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짠짠짠짠짠짠짠짠 짜라잔. 섬뜩한 음악 깔아주시고 자, 이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대로 변한 흑법사의 얼굴, 네, 그 기다란 얼굴 중간 부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끔하게 잘랐고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아, 꽃대도 이렇게 참 튼실하고 이쁜데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잘라서라도 흑법사가 살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볼만 합니다. 왜 흑법사 얼굴 꼬집하면 옆에 자구 달잖아요. 혹시나 이 꽃대 자름으로 해서 이 옆구리에 자구라도 달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열흘 후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잘라놓은 꽃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꽃대를 잘라서 지금 줄기와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꽃은 여전히 계속 펴주고 있고요. 아마 남아있던 에너지를 모두 꽃피는데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라놓은 모체 무슨 변화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줄기하고 그 화포 입장 사이에 좁쌀만한 무슨 새순이 돋고 있습니다. 노르스름하니 이거 보이시죠? 과연 이 새순이 자구일까요? 조금 더 커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0일 후로 점프합니다. 그러니까
꽃대 자르고서 30일 정도 지난 후에요. 이때 LA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 좁쌀만했던 새순이 지금 동글동글하니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부쩍 컸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뭐 같아 보이세요? 자구가 맞을까요? 자, 또 30일 후로 훌쩍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두 달이 지난 오늘입니다. 그때 두 달 전에 꽃대를 잘랐던 그 화분 아랫부분입니다. 원래 홍사하고 법사하고 같이 다 합식을 해놨던 화분이거든요. 지금 위에 결과를 짜잔 하고 보여드리려고 이 화분 밑단을 찍고 있는데 혹시 딴 화분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오해 없으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바로 결과를 오픈할까요? 아, 제가 바로 전 영상 진딧물 영상에 수다를 좀 길게 떨었더니 아유 본론 빨리 얘기하라고 하도 그러셔서 곧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이 피면 죽어버리는 흑법사의 꽃대를 미리 잘라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시 꽃이 폈습니다. 이게요, 다육이의 성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몸집이나 덩치를 크게 하는 성장이 있고요. 아니면 꽃을 피워서 생식, 번식하기 위한 성장이 있는데요. 일단 다육이가 꽃대를 물면 얘가 생식 성장으로 전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대를 자른다고 해서 자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시 생식하기 위한 꽃대를 올립니다. 저는 사실 꽃대를 올릴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꽃대 올릴 때마다 살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잘라봤거든요. 꽃대 갓 물었을 때도 잘라봤고요. 꽃 피기 직전에도 잘라보고 아주 여러 가지로 한번 잘라봤는데 아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다시 꽃이 피더라고요. 이게 생식 성장으로 전환이 되면 어쨌든 간 얘는 생식하기 위해서 꽃을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혹시 꽃대를 잘라보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구독자가 계실까봐 미리 알려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일단 꽃대를 물면 어쩔 수 없어요. 꽃 감상 잘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시들어갈 때 꽃대를 잘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꽃 다 피기 전에 자르면 또 꽃을 피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 산고의 고통을 겪게 하는 셈이니까 에이오니움 속들은 꽃대 함부로 자르지 마시라고 이 눈퍼렁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꽃이 폈다고 건강하게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밑에 밑둥이 또 남아서 새로운 자구를 열기도 하니까 저 눈퍼렁 믿으시고 꽃 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예 인증 영상까지 보여드릴까요? 꽃 지고 나서 그 자구 새로 나오는 거. 아, 저는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늘어. 아, 아 제가 짧게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게 결론이 나야 기분도 깔끔하잖아요. 제가 지금 막 나가서 찍어왔습니다. 에오니움 속에 대형종에 속하는 아이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꽃을 피고 지금 꽃대가 사그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꽃대만 살짝 잘라주고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제 사그러질 때까지 그냥 냅두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꽃대가 지면서 시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몸통 안쪽까지 이렇게 뭐라고 되죠? 이렇게 섬유질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모체가 튼튼하면 이렇게 옆에서 또 자구를 달아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 꽃대는 계속 말라서 타고 들어올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느 시점 되면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만 짧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꽃대 올라와서 조금 왜 사람도 산 후에 몸매 망가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다육이들도 수영 잡아가면서 예쁘게 기르고 있었는데 꽃 피면 맞아요. 몸매 망가지죠.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요. 꽃 지고 나면 산후조리 잘해주셔가지고 예쁜
군생 만드실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눈퍼렁 꽃대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렸죠? 이 눈퍼렁이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하셔야 다음 눈퍼렁이 영상도 빼놓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성.